자, 안녕하십니까. AP 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유화증권이 되겠고요. 코드번호 00346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3월 12일 금요일 1시 34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고요. 현재 유화증권은 2.28%의 소폭의 하락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이 종목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기술적인 그런 이제 그 이유를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놓으시면 이 종목에 대한 리뷰 영상 받아보실 수 있으시고요. 뭐 항상 참고 영상으로만 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증권회사입니다. 증권회사고요. 투자 뭐 매매나 투자 중개, 투자 일임을 하는 이제 증권회사가 되겠고, 최근에 이 종목의 주가가 이렇게 단기간에 좀 상승을 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 지수가 올라가서 그런 것들도 아니고요. 원래 보통 이제 증권사들은 지수가 좋게 되면 이제 수수료 수입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아무래도 매매가 활발해지니까 거기에 따른 실적 개선이 동반되면서 주가가 이렇게 지수 올라갈 때 증권주가 올라가는 그런 이제 현상들이 있는데, 유화증권은 딱히 뭐 그런 흐름을 탄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 종목의 평소 거래량을 보시면 이건 뭐 거래량이 거의 그냥 뭐 거래자 시장에서 관심을 전혀 못 받고 하는 종목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좀알수 있거든요. 이런 이제 캔들의 길이나 뭐 거래량 추이나 이런 것들 보면 거의 시장 자체에서 무관심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그런 종목이 갑자기 거래량이 터졌고 장대 양봉이 솟구쳤습니다. 이 종목이 최근에 터진 거래량, 뭐 가격적인 부분들은 과거나 뭐 지금이나 어느 정도 뭐 비슷비슷할 수는 있지만, 과거와 지금 좀 다른 점, 차이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거래량이 좀 많이 다르지 않나라고 보거든요. 거래량을 이제 한 글자로 하면 결국에 돈이죠. 돈이 들어온 흔적, 매수와 매도가 발생된 흔적,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과거에 이 종목이 상장 이래, 1987년도에 뭐 상장됐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단한 번도 이 종목이 이마만큼의 거래량을 만들어낸 적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터진 이 유화증권의 거래량은, 상장 이후에 사상 최대의 거래량이 이번에 발생이 됐고, 그 거래량으로 인해서 오랜 기간 하락 추세에 있었던 이 유화증권이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변환점을 맞이했습니다. 보통 이제 역추세라 그러죠. 역배열 하락 추세를 이제 역추세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지금 횡보를 거치면서 정배열로 돌아가는 계기가 된 거죠. 이번에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렇게 되면은 보편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면 어느 정도 이제 하락은 멈췄다. 이렇게 보거든요. 바닥은 찍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들어가면, 뭐, 전부 다 그렇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저는 한 10개 중에 7, 8개 정도는 거의 바닥 찍었다라고 봐요. 뭐, 한두 개 보면 더 밀리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대체적으로 거래량 터지면서 배열 전환하면, 저는 이 종목은, 이제는 바닥은 찍었다. 바닥은 확인했다. 이런 관점으로 보게 되는데, 유화증권이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제 기준에서는 바닥은 좀 찍은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닥은 확인이 된것 같고, 그리고 나서 이제 왜 거래량이 들어왔느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종목이 지금 이제 정치 테마를 탔어요. 정치 테마를 탔고, 정치 테마를 탄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이 유화증권의 대표죠? 대표이사이자 회장이 윤경립. 윤 씨입니다. 윤경립 회장님이신데, 이윤 씨가 이제 파평 윤 씨라고 알려지게 된 거죠. 파평 윤 씨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게 지금 윤석열 관련주가 되는 이런 이제 정치 테마주로 변모하는 상황들이 생긴 겁니다. 이 증권회사가 윤석열 정치 테마주가 지금 새롭게 만들어진 거죠. 새로운 종목으로 윤석열 관련주로 엮여서 지금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종목인데, 이게 말이 참안 된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결국에 주가는 거기에 반응해서 급등이 나왔고 거래량이 터진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현실이고요. 지금 이제 거래량이 터진 부분들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면, 사실 이때 이제 거래량이 크게 터졌죠. 그리고 옆으로 횡보하고 밀리고 있지만, 점진적으로 좀 탄력이 둔화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 앞서서 터진 거래량에 비해서 더 많은 거래량이 발생되거나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이 종목은 수급은 여전히 살아있다. 즉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좀 숨고르기 이후에 다시 힘을 낼수 있는 에너지는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이제 어디서 가느냐,
여기서 5일선 찍고 가느냐, 10일선 찍고 가느냐, 아니면 한참 또 쉬었다가 가느냐, 뭐 이것까지는 앞으로 이제 상황을 보면서 대응을 봐야 되는 부분일 것 같은데, 현재로서 이 종목이 한번 상승하고 이틀에 걸쳐서 좀 숨고르기를 보이고 있지만, 이걸로 이 시세가 끝났다라고 보기는 저는 어렵다라는 거죠. 예,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리고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단기적으로 5일선, 10일선이 우상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종목이 상승 곡선을 타고 있는 가운데 잠시 쉬는 거지 꺾인 건 아니라는 거 봐야 되고, 재차 쉬었다가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다시 또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조건은 5일선과 10일선이 유지된다는 조건 하에서. 만약에 10일선이 깨졌다, 그럼 이건 주가는 좀 한참 또 쉬었다 갈수 있습니다. 11선이 종가상으로 깨지기 전까지, 5일선이 뭐 이탈하면은 뭐 단기적으로 좀더 밀려서 11선에서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11선이 깨지면 조금 쉬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보편적으로 한 10개 중에 7, 8개는 그렇게 좀 쉬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숨고르기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는데, 결과적으로 11선 이탈 전까지 이 종목이 다시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을 붙여주면 주가는 다시 또, 세력들이 움직이면 또 가는 흐름들이 될 거고, 반대로 이거 5일선이 깨지고 11선이 깨지는데도 거래량이 추가적으로 유입되지 않으면, 아, 이거 쉬어가는구나. 이렇게 좀, 수급은 살아있지만, 좀 쉬었다가 다시 또뭐 차트를 만들어서 움직임을 가져가겠구나. 이렇게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회사를 보면 매출액이 한 100억대 정도 나오거든요. 유아증권이. 증권회사치고 매출액이 100억대 나오는 거는 좀, 예, 아, 별도 기준이라서 그렇긴 한데, 연결 기준으로 봐도 한 100억대밖에 안 나온다는 거는 조금 이제 큰 증권회사는 아니라는 거고요. 대신에 이제 흑자 경영은 꾸준히 이어가고 있고, 부채 비율도 낮고, 배당도 좀 많이 준다는 거는 강점인 것 같아요. 원래 증권사들이 배당을 좀 많이 주잖아요. 배당도 많이 주고, 부채 비율도 적고, 흑자 경영은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이 상대적으로 좀이 종목이 강점인데, 뭐 재무가 좋다고 가는 종목은 아니고요. 근데 이 종목이 뭐 재무가 좋아서 가고 그러지는 않고, 윤석열 관련 재료와 그다음에 이제 수급으로 움직인다. 근데 회사도 괜찮다. 이렇게 그냥 판단하시면 돼요. 회사가 괜찮으니까 더잘 가고 이런 건 아니고요. 수급하고 재료 약발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제 회사, 거기에 더불어서 회사도 괜찮은 테마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해 볼수 있는 것 같고. 지금 유아증권은 시가총액이 1,450억 정도밖에 하지 않죠. 이렇게 되면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외국인들 기관들의 수급이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시총이 너무 작으니까는요. 시총이 작아서 들어오기는 힘든데, 이 종목이 상한가를 갔다? 그럼 외인들 기관들은 사지는 않았고, 이거 사가지고 뭐 상한가 가지는 않았겠죠. 예, 얘네들이 주포는 아닐 거고, 뭔가, 예, 주포는 또 따로 있고, 여기에 이제 개인들 수급하고, 세력들하고, 뭔가 이렇게 좀 공짜게 맞아서 이렇게 시세가 올라온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보여지는데, 아직까지 나가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종목이 저는 일단은 5일선과 11선이 살아있는 범위 내에서는 다시 한번더 파동은 준다. 최소한 이 상승이 있었고 이 하락이 있었는데, 5일선, 11선 이탈 전까지는 어찌됐든 다시 단기 반등이라도 한번 분명히 줄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서 거래량이 붙으면 시세가 한 단계 레벨업이 되는 거고, 거래량이 안 붙으면 이 거래 터진 자리 안에서 그냥 단기 등락만 되는 것뿐이겠죠. 예, 그래서 거래량이 앞선 터진 거래량보다 훨씬 더 많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가면은, 이거는 이제 주가가 한 단계 더 레벨업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때 터진 거래량보다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받쳐주지 않으면 주가는 올라갈지언정 2,900원을 종가상으로 넘어가긴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그냥 단기 파동만 몇번 주면서 그냥 오르락내리락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그래도 아직 5일선도 살아있고 11선도 살아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인 이런 상승 흐름들을 더 기대해 볼수 있지만, 이후에 만약에 상승이 나올 때 거래량이 붙는지 이런 부분들도 잘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것 같고요. 거래량 없이 간다면은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안에서 좀 갇혀버리는 상황들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유아증권은 뭐 재료나 이런 부분들로 봐도 단발성 재료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다음에 수급적으로도 주가가 요 이틀 정도 좀 쉬어가고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또 추가적으로 갈수 있는 그런 이제 에너지는 충분히 있고, 그리고 시장에 많은 이제 윤석열 관련주들이 있는데, 유아증권은 최근에 엮인 종목이기 때문에요, 상대적으로
좀더 후속주이기는 하지만 새롭게 만들어진 종목으로서 상대적으로 탄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많이 올라간 게 없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탄력이나 이런 것들이 더좀 강하게 연출될 가능성도 우리가 좀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유아증권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요,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댓글로서 국내외 실시간 시황에 대한 브리핑과 함께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요,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41분에 시작이 됐고요.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한번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마감됐었던 미국 증시에 대한 상승과 또는 하락에 대한 이유도 이렇게 쭉 적어드리고 있고, 댓글로서 시장 상황에 대한 부분들도 포인트를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9시, 현재 시간 9시가 되겠고, 흥급과제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에 이제 매수가, 그 다음에 1차 목표가, 손절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보통 이제 아침에 한두 종목에서 많게는 세 종목, 네 종목까지도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또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또 댓글로서 장중에 리딩을 계속해서 해드리고요. 반대로 또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